안녕하세요, 백쌤입니다. 오늘 관상학 공부는 부자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부자냐, 그리고 또 어떤 생긴 사람이 가난하냐, 이게 운명적으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냐, 그리고 운명적으로 이렇게 타고나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들 말이 많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젠슨 황이라고 합니다. 젠슨 황.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61세고 이 사람의 재산이 약 92조 6421억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입니다. 어젠가 그제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은 다른 것은 일단 빼겠습니다. 뭐 머리가 좋아서 뭐 운이 좋아서 뭐 이거 빼고 관상학적으로만 논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부자의 상을 타고났는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얼굴 특징이 있고 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살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이든 몸이든 살이 있어야만 부자 측에 드는 것입니다. 빼짝 말라가지고는 부자 측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마른 사람도 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말랐대 맑아야 되는 것입니다. 탁하거나 흐리거나 취해 보이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 살이 좋아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살이 적당히 있죠? 그리고 얼굴 전체 밸런스가 좋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조화가 맞아야 되고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가 좋아야 됩니다. 왜? 코는 재배궁이죠? 재배궁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코가 좋다라는 것은 코에 살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콧방울도 튼실하고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가. 빈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빵빵해야지 좋은 코입니다. 이 사람 코가 이런 코가 좋은 코입니다. 웃지도 않았는데 살집이 있죠? 어떻게 틀어지거나 함몰되거나 깨지거나 탁하지 않죠? 그리고 관골이 코에 맞춰서 코가 솟았잖아요? 관골도 역시 솟아야 됩니다. 그리고 턱도 튼실하고 입도 두툼하니 좋죠? 눈 한번 보십시오. 눈도 좋은 눈입니다. 그리고 눈썹뼈가 솟아있죠? 투시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하관도 좋아야 된다. 얼굴이 탁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우리가 부자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을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빈약한 얼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 빈약하냐 빈약하지 않냐,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재물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굴이 칙칙하거나 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빛도 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탁한 것은 격이 깨진 겁니다. 오늘은 부자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